안녕하세요. 세모 지호, 세모 현정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죠? 저희가 기숙사생으로서 세종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기숙사생을 위한 맛집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바로 세종대학교 기숙사생 또가지! 지호님은 기숙사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여기도 살아봤고 사임당 기숙사도 있거든요. 저쪽에 거기 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 산 것 같아요. 거의 광진구민이죠. 이 정도면. 저는 이제 1학년 때는 코로나라가지고 학교 수업을 안 했었잖아요. 다 웹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외하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1년 반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호님의 기숙사생으로서 또간집 있으신가요? 여긴데 여러 번 가는 곳이다. 저는 약간 여기 있는 술안주 국룰. 아, 술안주 진짜 거리도 맛도 국룰이죠. 진짜 술안주라고 해서 전 처음에 거기가 술집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술안주야. 또 밥집 진짜. 그럼 오늘 저희가 여러 군데 가볼 텐데 빨리 가시죠. 저 배고파요. 저도요. 가봅시다. 네, 저희의 첫 번째 또간지 바로 또리끼리죠. 와, 또리끼리 하면 김치볶음밥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진짜 커. 진짜 김치볶음밥이 양이 진짜 무슨 얼굴보다 더 커요. 진짜 이 김치볶음밥이 이제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김치볶음밥이라고 하고, 또 유튜버 쯔양님 있잖아요. 쯔양님도 여기 와서 드시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진짜 너무 기대되는 메뉴. 아는 맛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 맛. 그 계란까지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유명하다 그래서 순두부찌개도 같이 시켜봤는데 순두부찌개가 아니라 순두부 쫄면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오히려 더 좋아. 안 먹어본 메뉴라. 근데 또 유명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먹어봐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저희 같이 먹어봅시다. 얼른 먹어봅시다. 배고파. 김치볶음밥부터. 김치볶음밥에 고기가 헐 진짜 햄이 아니야. 보이세요? 고기 엄청 큰 거 보이세요?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해장 느낌? 술 마시고 해장 느낌? 맛있어? 짜지도 않고 딱 좋아. 살짝 달달하면서 맵지도 않고 고기 씹히는 느낌도 너무 좋고. 어떻게 이렇게 막 표현을 야물딱지게 하는지. 너무 맛있어요. 진짜 솔직히 김치볶음밥이 어떻게 보면 쉬운 메뉴라고 해도 할 수 있는데 어렵거든요. 잘못하면 짜고. 맞아요. 잘못하면 너무 달고. 이 밥 아예 꼬슬꼬슬한 느낌까지도 진짜 최고예요. 진짜 빨리 먹고 싶어. 그냥 순지 먹어봐. 진짜 맛있어. 해장 근데 진짜 미쳤다. 나 왜 어제 술 안 먹었지? 계란이 들어있어요 안에. 계란이 이렇게 반숙으로 들어있어서 얘를 맵줄게요. 이그라 안에 맛있다. 소소해. 태몽 베이스인가? 모르겠어. 그냥 너무 맛있어요. 사실 이제 기숙사에 살다 보면 김치볶음밥이나 이런 약간 집밥 느낌을 먹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뭔가 어디 가도 약간 김치볶음을 시키면 좀 짜고 자극적인 그런 식당에서 파는 김치볶음을 맛있는데, 여긴 진짜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뭔가 자극적이지 않고 마음에 드는 그런 김치볶음밥이라 집밥이 생각난다, 김치볶음밥이 생각난다 하면 여기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숙사에 살면 또 멀리 나가기 귀찮잖아요. 그쵸. 그렇게 귀찮더라고요. 맞아. 근데 시키기에도 안에서 먹으면 냄새가. 그럴 때 딱 바로 나와서 한 끼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저희 이제 다음 또간집으로 가볼까요? 갑시다. 다음 또간집. 우리의 또간집을 찾으러 갑시다. 가자 가자 가자. 네, 저희의 두 번째 또간집 어디죠? 바로 지호님의 또간집인 수란즈입니다. 여기가 아까 또래끼리 옆에 있는데 기숙사에서 더 가까워요. 훨씬 진짜 더 가까워서 바로 걸어서 얼마 안 걸리죠. 맞아요. 여기는 이제 1인 1메뉴를 시켜야 하는 곳이라 우리 PD님 것까지 해서 총 3개를 시켜봤는데요. 더 좋아. 더 좋아? 더 많이 먹어. 바로 첫 번째는 지금 부대찌개고요. 두 번째는 뚝배기 알밥, 그리고 세 번째는 스팸 후라이 정식입니다. 약간 학식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 식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막 기본 반찬이랑 나오는 게 약간 진관으로 학식이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밥이 또 이제 고봉밥이 나와요 또. 아 근처가 되게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학생들한테 파는 거라 그런가 더 이제 우리 애기들 많이 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되게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얼른 먹어볼게요. 아 진짜 어제부터 국물이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얘기하죠. 밑반찬이 맛있어야 음식이 맛있습니다. 근데 간이 삼삼하게 잘 뱄어요. 맛있습니다. 아까부터 맛보기 너무 잘하네. 배고파서 그런 거 봐요. 이거 진짜 스팸 후라이 정식이 양 있어. 이거 봐요. 계란을 3개나 주시고 스팸 이렇게 3장씩 주시고 진짜 이 정도면 그거 아니에요? 진수성찬. 맞아. 호화식당. 아 식당? 왜 집에서 계란 3개씩 못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먹고 자취하면 하나씩 먹지. 진짜 어떻게 계란 3개씩 먹어. 미안하지 않아. 진짜 이거는 근데 아 집밥. 집에서 대충 자취생들이 해먹는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오빠가 동아리 식사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팬 후라이 정식이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그냥 나는 맛이 무섭더라. 맞아 진짜 스팸에 계란? 이거면 밥 무거운 게 딱이지. 뜨거워. 계속 뜨거워. 지금 너무 뜨거워. 살짝 이것도 해찬 느낌이긴 한데. 국물이 아무튼 빨간 국물이니까. 저희 두 번째 또간집 술안주 갔다 와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진짜 또간집 일만큼 많이 간 술안주인데 술안주 역시 한 판에 이렇게 푸짐하게 나온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진짜 너무 배부르고 맛있게 먹은 한 끼였습니다. 맞아요. 여긴 기숙사랑 가까워서 더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세 번째 또간집 바로 가볼까요? 고고! 가자! 네, 저희 공주식당에 왔는데요. 어떤가요? 좀 다르지 않나요? 전에 갔던 식당들이랑? 앞에 두 식당이랑은 확실하게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에 두 식당은 뭔가 진짜 대학생들이 맞아, 많이 갈 것 같은 그냥 학교 기숙사 근처 식당이었는데 여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정겨운 느낌? 정겨운 느낌?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맞아요, 식당?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좌식 테이블이나 이런 데가 좀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반찬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반찬이 아직 안 나왔지만 저희가 이제 기숙사 살다 보면 식당에 가야 되니까 약간 한 메뉴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찬들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시킨 음식은 김치찌개 하나랑 제육볶음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시켰습니다. 고기도 완전 많은데? 맛있다. 고기도 별로 없이 약간 슴슴한 약간 그리고 김치랑 신김치? 약간 새콤한 거 맛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 너무 딱. 우리 반찬도 먹어볼까요? 제가 진짜 오징어 젓갈 진짜 좋아하거든요. 멸치도 맛있어. 약간 이 반찬 조합이 집에서 먹는 그런 반찬 조합.
약간 반찬만 있어도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백반 느낌? 백반 느낌. 여기 또 백반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그냥 한 끼 딱 먹고 가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기숙사생들의 또간집 세 곳 방문해 봤는데요. 정말 기숙사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먹기에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맛있고 깔끔한 그런 식당들이었던 것 같아요. 집밥이나 아니면은 맛있는 거 땡기실 때 한 번씩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또간집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세모 지오, 세모 현창이었습니다. 안녕.